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가형 총평 하도록 할게요. 구평에 대한 수험생의 자세는 문제가 어땠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30문항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어떠한 수학적 언어로 나한테 그 개념을 쓰도록 유도했는지 정확한 해석과 개념의 접목에 대해서 가장 수능에 대해서 강력한 힌트가 되어 주는 이30 문항을 해석하는 것, 분석하는 것, 그리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것. 그게 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매년 선생님이 구평, 총평으로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30 문항 안에 들어 있는 출제 의도를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접근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았던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속에서 출제 의도에 잘 적합한 풀이로 맞췄는지 또는 틀린 문제는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틀렸는지 개념이 잘안된 건지 또는 조건에 대한 해석이 부족했던 건지 그런 포인트들을 쭉 보면서 구경하듯이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마도 남아있는 파이널 시즌에 여러분들의 공부 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번 구평은 1번, 2번, 3번, 4번 문제 첫 페이지를 보면서 야더 이상 수능이 27 문제는 눈으로 풀고라고 하는 그런 비킬러와 킬러의 경계가 명확했던 수능이 아니야라는 걸 작년 6평부터 시작해서 구평 수능 그리고 올해 6평까지 우리에게 보여줬고 구평도 명확하게 첫 페이지에서부터 더 이상 눈으로 풀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4번 문제 오답률이 역대 아마 최고였을 거예 그래서 (4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반성하시고 이첫 페이지의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는 그 문제들에 굉장히 겸손해야 돼그 문제들을 무시하면 그 문제들에게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는 문제가 그 문제가 될수 있다고 언제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나의 대학을 바꿀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아주 집중해서 마치 이첫 페이지가 다인 듯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두 번째 페이지 오번육번칠번세 문제 중에는 포인트가 오 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두 개의 사건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사건 이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분석하기 위해 배운 도. 도구가, 그 개념적 도구가 벤 다이어그램이잖아,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면 교집합이 5분의 1, 오니 A 쪽이 5분의 1, 그래서 A 합 B 바깥쪽은 10분의 1이야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래서 10분의 3분의 10분의 1해서 3분의 1이라는 답이 쉽게 나온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두개 이상의 집합의 관계를 살필 때에는 그것이 최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헛짓없이 빠르게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문제에서 30초를 더 써. 그럼 뒤에 중킬러 자리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맥을 짚지 못하고 푸는 대로 가다 보면 1분, 2분, 3분을 더쓸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문항이 있기 때문에 평균 내면 전체적으로 한 문제당 1분씩을 더 쓴다면 30분을 더 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100분 안에 30문항을 풀어. 이건 쉽든 어렵든 정확한 개념으로 출제 의도에 맞게 빠르게 직진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됐죠? 자, 오케이. 7번까지 지나가시고, 자 3번, 아 8번, 8번을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 8번 보시면 주어진 식은 평균값 정리야. 요 식은 리밋이 있든 없든 에퍼프라임의 c가 될수 있어. 근데 그 c는 이 e h와 이 e h 사이에 있어.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있다? 앞에 리밋이 있는 거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에 에퍼프라임 c는 결국 에퍼프라임의 e가 된다라고 해서, 물론 위 아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3을 분모에 나누고. 3을 곱해 주고 뭐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꿔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 함수가 순간 변화율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도 함수를 가지고 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정리지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꿔주는 정리니까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분 가능한 자리에서는 요러한 식의 극한값이 미분 계수값과 같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여기서는 8번 자리에 나왔지만 이 주제는 20번, 21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너무 강력하고 중요한 주제라. 이번 나영 학생들에게는 21번에 로의 정리가 나왔거든요. 평균값 정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인 로의 정리. 그래서 이과생들도 로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가 수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강력한 자리에 20번 정도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8, 9번은 그렇게 풀 거고요, 그지? 9번은 그냥 각 따져서 파이가 기준이니까 풀 거고, 자 3분의 1 안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10번이 그냥 후루룩 풀리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그 3개의 곱을 A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4개의 곱을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모두 짝수여라 이 말이니까 그 말은 A도 짝수고 교집합 b도 짝수여라. a도 짝이고 b도 짝이여라라고 하는데 몇 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짝이 되는 건 케이스가 너무 많아. 하나만 짝이어도, 두 개만 짝이어도, 세 개가 짝이어도 짝인 거니까 곱해서 짝이 되라라는 사건이 주어지면 홀이 되는 사건 즉여 사건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오케이 1 마이너스 a가 홀이거나니까 하또 눈으로 바뀌어야죠 여 사건. 그래서 a가 홀이거나 또는 B가 홀이기를 원한다라는 확률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 합집합에 A가 홀, 그러면 홀수네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니까 전체 7시 3분의왜다 풀고 있지? 4시 3 플러스 3시 3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건 3시 3 이게 짝수 중에 세 개를 뽑으면 B쪽이 홀이 될 테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 사건을 그러니까 짝수 곱해서 짝수가 나와 그러면 홀짝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죠? 곱해서 짝이 나와, 그러면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홀로 바꿔서 여사건의 확률 구한 다음 빼주겠다라는 생각. 여사건이 될수 있죠? 출제 의도가. 자, 극대값, 그 속값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음, 뭐, 기본적으로 표준화 할수 있는데, 이 표준화된 변수 Z라는 것에 본질, 표준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분의 X-M인데, 이 Z라고 하는 표준화된 변수의 뜻이 뭐야? 내 점수를 우리 반에 내 점수가 들어있어. 내 점수를 우리 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했더니 내 점수가 2점이 나왔어. 또는 내 점수가 3점이 나왔어. 그 말은 내 점수가 우리 반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에, 내 점수가 우리 반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에 3배만큼 떨어져 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2분의 9라는 건 뭐로부터? 한번 식을 코드로 잠깐 써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2분의 9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3분의 m의 3배만큼 떨어져 있어 요게 z값이지 2분의 9를 표준화하면 3으로 가야 되니까 2분의 9가 3으로 갈 거야 그 말은 3이라는 값으로 간다는 건 2분의 9는 내 점수 평균 점수로부터 표준 편차의 3배만큼 떨어져 있는 게 바로 2분의 9야 라고 하는 그 표준화된 변수의 뜻 네, 쓸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표준화된 변수와 내 점수의 관계 또는 표준화된 변수의 진짜 뜻세대에서 출제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쉬운 자리 있지만 한번 인지해 놓는다. 됐죠? 자, 그 다음 13번. 13번 문제가 연립방정식인데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점에서 같은 곡선이 다항함수와 초월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연립을 하면 t라고 하는 내가 구해야 되는 변수가 밑에도 들어있고, 즉, 다항식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에 t제곱이라는 지수자리에도 들어있어.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놓고 지수자리에 있는 t와 다항식에 있는 t, 밑에 있는 t를 구해낼 수는 없는 거야. 그 섞여 있는 식 속에서는. 그래서 나는 다항방정식만 풀거나 또는 지수방정식만 풀거나 다항방정식과 지수방정식이 섞여있는 방정식은 교과과정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립하는 방향성이 지수 쪽을 아예 죽이거나, 그니까 E의 T제곱을 소거하거나, 또는 다항식에 있는 t를 소거하거나 둘중 하나여야 되는데 다항식에 t는 여러 번 나오니까 이에 t 제곱을 소거해서 다항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이 연립을 하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니까 요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두 식을 놓고 어 어떻게 연립하지라고 고민을 한다는 건 교과 과정의 개념의 바운더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다항식끼리 또는 지수에 있는 t인 지수 방정식끼리 쪼개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연립의 방향성은 아주 명확하다 어떻게 한쪽을 소거하는 쪽으로 그럼 금방 티값이 나오죠 자 그다음 14번 문제는 예, 흔히 나오는 문제니까 요건뭐요 지점에서 여기를 x라고 가정했을 때 x가 들어간 y 값을 한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y 제곱 요놈 제곱하라고 루트 안에 x가 있네요 y 제곱 4분의 루트 3 y 제곱을 x 어디서 어디까지 루트 k분의 1부터 루트 k분의 1. 기본적인 부피죠. 단면의 면적을 변수로 표현해라라는 시작점. 수능에 이런 문제 잘안 보이는데 학평이나 평가 문제 쪽에는 간혹 보이는 네, 문제. 특별한 개념은 없어요. 자, 15번 문제가 가장 15번 안 이제 반푼 거야. 그죠? 반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을 거야. 별표 한번 해 볼까요? 이 15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6평 나형 15번이 이번에 구평가형 15번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오답률 상당히 높이 올라가면서 저 자리 때문에 학생들이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선생님. 이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압박감과, 여기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허비돼버렸어요 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 이번에는 구평가형 15번이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 학생들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 계산을 굉장히 많이 했거나 또는 해서 답이 나오면 다행인데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온 케이스들도 꽤 있고. 예, 그리고, 어, 중요한 시사점은요, 이 15번 자리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가형, 육평, 십오번도 이런 대칭성 관련된 문제였어.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지수로가 함수나 삼각함수에 딱 접목이 됐을 때 학생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평가원에서. 그래서, 음, 가나형 공통으로 킬러 가기 전에 14, 15, 16에서 한 번쯤 막힐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공유된, 어, 출제 의도가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자리가 일단 잘안 풀리면 빨리 지나가야 돼. 갔다가 다시 와, 오면 풀릴 수밖에 없는, 보이면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 여기서 말리면 안돼 라는 생각으로 빨리 지나갔다가 오는 것도 현명한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풀어버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조건의 해석, 해석을 아주 열심히 잘해야 돼. 자, 문제는,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y는 e의 x제곱.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고, x축으로 다시 대칭이동시켜서, 이런 함수가 그려지죠. 요게 y는 lnx- 부인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딱 봤을 때, 둘이 밑이 같아. 라는 생각을 딱 하게 하잖아. 밑이 같으면, 둘의 관계를 보란 얘기야. 왜? 모양이 똑같으니까. 뒤집어서 다시 뒤집은 거잖아 새로 그린 게 아니라고 모양이 똑같아 만약에 나한테 준이 곡선 위에 있는 A점과 노란 곡선 위에 있는 B점을 따로따로 잡아서 풀게 하려고 했으면 그랬으면 밑이 다른 함수를 줘야지 뭐 90도든 몇 도든 따로따로 점을 찍어서 구하게 하려면 당연히 밑이 다른 함수를 줬었어야 돼 근데 밑이 같은 함수잖아 이거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설 강의에 해설을 해놨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밑이 같애. 그렇다면 둘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하향 함수가 X축을 점근선으로 Y축에 0,1을 찍고 쫙 가. 근데 노랑 함수는 Y축을 점근선으로 X축에 1,0을 찍고 쫙 내려와. 노랑을 그대로 Y축하고 같이 90도로 딱 옆으로 돌려놓으면 하향이 되네? 라는 걸볼 수가 있고 90도 회전해서 만들어진 함수라면 이 A라는 OA가 예를 들어 이억 해서 여기가 a야. 그런데 90도인 자리에 b가 있다는 거지. 요 자리에 b가 있어. 왜냐하면 90도인데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두 배야. 아, 이 직선이 빨간 직선이 90도 회전해서 이 빨간 직선이 됐어. 그러면 빨간 직선과 만나던 두 노랑 위의 점은 90도 회전해서 하양 위의 점으로 와야지. 왜냐면 노랑이 그대로 90도 회전해서 하향이 된 거니까 그때 한 직선이 돌아서 90도 간 직선과 만나는 두 점으로 그대로 이동해 갈거 아니야. 한 놈은 90도 가는데 한 놈이 100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OA 기울기이기 때문에 OA 쪽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출제 의도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얘 A점이 뭐냐면 T, E의 T제곱. 그럼 이 점은? 그게 이제 두 배라고 하니까? 그러면 2분의 1 T, 곡선 이 있으니까 이에 2분의 1t라고도 하지만, 근데 그게 직선 위에서 y 값도 두 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값에 곱하기 1를 하면 뭐가 돼? 이에 t제곱이 돼. 이 관계라는 거지. 야, 이에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 뭐, 뭐, 사실은 회전이동이 된 것도 작년 6평 15번은 180도 회전, 점대칭 이동이었고 점대칭 이동 자체가 180도 회전 이동이니까 이게 90도라는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나 조건에서 강력하게 90도야. 그리고 두 배야. 아이 직선이 90도야. 그러면 OB를 지나가는 직선이 OA 직선으로 90도 회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노랑이 90도 회전해서 하향이 됐으니까 빨간 직선과 노랑의 교점이 그대로 하향 직선과 빨강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 있는 빨강, 노랑 둘이 같이 90도 회전해서 하향, 빨강 이렇게 된 거라고.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둘이 같애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따로 잡아서 풀어라 문제가 명백히 아닌 흔적이 미치 같은 함수이고 그리고 90도 돌아간 거야 그리고 1대2야 돌려서 1대2 그러니까 요 지점이 B프라임이라는 거지 결국 원점에서 근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두 점은 1대2야라는 것을 저렇게 결국은 대칭이동의 결과 만들어진 90도인 회전이동으로 표현한 거지 그쵸? 예. 네. 자, 문제의 조건을 쭉 봤을 때. 그러 그러니까 선생님, 중킬러 특강을 들은 사람들은 평행이동부터 해서 계속 이 설명을 작년 6평 15번 자리가 점대칭이동인데, 점대칭이동도 이렇게 모양이 똑같던 회전이동이라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변형한 중킬러 문제를 아마 설명한 걸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학생들은 잘 풀지 않았을까. 이게, 이 평행이동을 할 때도 이 곡선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결국은 이 점은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1이고 크기가 루트 2인 기울기가 직선을 타고 가는 거야. 이 점은 1이 와.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게 같이 평행이동하는 건 너도 1이 가? 아, 그러니까? 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타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가는 거지. 가끔 한 놈이 이렇게 갈수 있어? 아니 이렇게 못 가. 기울기가 똑같은 각도로 같이 가는 거야. 이것처럼 회전 이동도 같이 가는 거야. 하나가 90도 가는데 하나가 100도 갈 수는 없어. 이런 기본 관점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또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면 기본적으로 미치 같은 함수를 줬는데 조건에 대한 아주 겸손한 해석이 필요해요. 미치 같은 함수를 줬는데 각각을 해석하라고 주겠어? 각각을 해석하라고 주려면 여기다가 로그 삼의 x 이런 거 줬어야지. 그러면 각각 잡아서 구십도를 이용하겠지, 뭔가,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건 아니야. 저쪽에서 같이 볼수 있는 회전 이동.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번 수능에 요런 그러니까 식의 문제가 십오 번, 십사, 십육 이 자리에 나올 거다라고 어, 뭐 선생님은. 예측을 했다라고 할까? 중계라특강에 이걸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작년 6평 15번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문제 목표다. 그 둘이 어쨌든 같다라고 해서 뒤에 뭐 t값이 ln4 나오는 거 마무리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자, 지나갈게요. 어, 16번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16번은 주요 문항이 아니라 해설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하나를 설명해 주면 좌표 공간에 3빵, 빵, 3 빵, 3빵, 0, 2, 1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원 스텝이 상당히 중요한, 다 중요하지, 뭐, 그죠, 안 중요한 건 없겠죠. 3 0마제0마3 0마제로 0, 0, 0. 그런데 또 하나는 2마1 이렇게, y z 평면에2마1 요렇게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한테 요 평면을 분석하라고 줬잖아, 이렇게, 이 평면, 요 평면. 얘거 지금 해설 강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돼. 이야, 이, 평면 한번 봐봐. 오, 그 평면은 요 직선, 요 선분을 포함해? 그럼 이 직선을 포함하겠네? 근데 이 선분이, 그 직선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방향 벡터가 지나다니잖아? 방향 벡터가 뭔데? 직선 위에 두 점을 찍었어. X 증가량, Y 증가량을 보는 건데, 이 빨간 직선 위에 두 점을 놓고 보니까, Y 축으로 마이너스 1갈 때, Z 축으로 1 올라가. 오, 이 직선이, Y 축으로 마이너스 3 가면, z축으로 3갈 거야. 결국 이 직선이 뭘 지나가? 3을 지나가. 0, 0, 3을. 근데 이 직선은 뭐에 포함되어 있어? 노란색 평면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노란 평면이 그대로 뭘 포함한다? 이 3, 3, 3을 절편으로 하는 평면이다.를 보면 법선 벡터가 1, 1, 1이라고 딱 결정되죠. 요걸 봤냐? 어, 만약에 0, 2, 1이라는 이 점이 출제위원들이 어, 이렇게 풀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우연의 점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절편 3, 3, 3을 준 거지. 그런데 이걸 주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평면에 포함된 직선의 라인이 끝까지 가서 이게 보이냐? 가끔 이런 문제 있잖아요. 평면에 일부만 줬는데 확장하면 너무 뻔한 점을 지나가는 거. 그건 그 평면이 포함하고 있는 직선 하나 쫓아가 보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을 지나가지고 특별한 점을 딱 가지고 직선의 방향 벡터 관점을 살펴보면.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H가 111 나와서 뒤쪽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자, 그 다음 17번 문제가, 음, 부분적분을 이용하는 문제, 오히려 굉장히 무난한 문제예요.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이과생이라면 누구나 부분 적분 치환 적분을 배웠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문제라. 이게 구조로 보면 살짝 20번이나 21번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쉽게 그냥 교과적으로 풀어내는 u와 v 프라임을 놓고 풀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아주 쉬운 문제다. 식은 길고 복잡하고 부분 적분 치환 적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17번 자리 에 있긴 하지만 어렵진 않은 문제다라는 거. 자, 그다음 18번 문제. (18번) 문제를 선생님이 해설을 해놨어요 전문항 해설은 아니지만 주요 문항에서 베스트 (7) 얘가 오답률 (7이거든요) 다행히 (7이) 안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과생들은 이 문제로부터 중 킬러를 예상해야 될것 같아요 이 가나 나박스가 가나 박스가 어, 그대로 그 박스 하나를 채우는 값 자체가 중 킬러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 특히 나합 박스를 채우는 것이 28번 자리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선생님이 어 열심히 해설을 해 놓은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이슈가 있는 게어음 A의 점수가 빨간 공 6개, 파란 공 하나, 노란 공두 개로 24점이 채워지는데 채워지는데 이 문제는 차례로 뽑기 때문에 차례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도. 차례로 뽑기 때문에 차례가 있잖아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꼭 차례가 들어 있는 경우의 수대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A 점수가 6개 빨간 공 6개를 뽑으면 하나당 3점이라 3, 6, 18 여기서 18점이 채워지고 여기서 2점 여기서 4점이 채워져서 6개 1개 2개 공 9개가 꽉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24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배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게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을 구하고 있어? 그런데 여섯 개한개두 개의 조합의 제한은 있지만 그 아홉 개중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누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지의 배열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조합만 해주면 배열은 사실은 조합이 이거 하나만 보면 12C9분의 6C6, 3C1, 3C2인데 굳이 배열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걸 아홉 개 뽑았든 어떤 조합이 됐든. 그것을 굽팩하는게 전사건이라면 내가 조합을 아니 다시 조합을 해 놓은 아홉 개를 배열하는 게 전사건이라면 나는 그 아홉 개의 배열을 모두 허락한다는 거지. 굽팩분의굽팩이라 배열에 대한 확률은 어차피 1이라 제한이 없으면 확률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 전사건 1을 허락하니까. 전사건 1을 허락한다는 건 모든 경우의 수 분의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거라서 아, 제한이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조합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 조건은 열 번째 빨간 공이 와야 돼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 박스는 이렇게, 나 박스를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선생님이 오늘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 자세히 조금 해주면, 나 박스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 자리까지 채운다고 했을 때, 이때, 아홉 번째 자리까지는 조합만 보면 되고, 물론, 이나 박스를 채우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요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자연스러운 방법이긴 할것 같아요. 음, 12개 중에 아홉 개를 뽑는데, 아홉 번째 자리까지는 조합만 생각해. 여긴 배열이 상관이 없어. 이니까, 오케이.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왜냐면, 여기에 빨간 공 하나가 가야 되니까, 다섯 개만 뽑고, 그리고 세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두 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아홉 번째까지는 배열하고 상관이 없이 조합만 하고, 뭐뭐이 고, 이건 곱하기잖아, 그지 그리고, 이건 곱하기야, 곱셈 정리. 그래서 곱하기, 마지막에 하나, 하나, 하나 남아있는 세개 중에 3분의 1에 하나에 걸려야 돼, 라고 해서 여기를 잡아주거나, 또는 처음부터 이럴 수 있다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리 중에서 나한테 여기에 빨간 공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저 자리에 확률 먼저 잡아줄 수 있지 (16개) 중에 몇개에 걸려야 돼 (6개) 에 걸려야 돼 오케이 (12분의 6) /12 이렇게 걸리고 남아있는 (11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5개를) 뽑고 아니 몇개 (9개) 그중에 (5개) 중에 (5개) 왜냐면 빨간 공이 하나 갔으니까 (5개) 남았죠 그리고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이렇게 뽑아서 이 앞에 (9자리를) 채우는데 배열에 제한이 있다면 해줄 텐데 없으니까 900분의 900이라 끝낸다. 그러니까 얘랑 지금 위에 거랑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이 문제가 단답으로 좋아졌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평가원의 예제 중에 기출 문제 중에 AAA, BBC 카드를 1열 배열할 때첫 번째와 마지막에 A 카드가 와라. 라는 조건의 문제 풀어본 적 있죠. 그때는 첫 번째, 마지막에 A 카드가 와야 돼라고 하니까 첫 번째, 6분의 3, 마지막, 5분의 2 그리고 여기는 어 조합도 배열도 제한이 없어. 그래서 곱하기 1로 끝내버렸던 그 문제와 유사 관점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례로라는 말은 동시에 뽑아서 배열하는 걸로 대신할 수 있어. 차례는 배열이 대신해. 라는 기본적인 생각과 차례의 그 시간적 순서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배열이야. 그러니까 차례라는 말이 있어도 배열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니까 여기부터 잡아줘도 상관이 없어. 라는 아주 기본적인 확률을 풀어내는 기본 자세, 베이스의, 어, 이두 가지 관점들, 조합, 아, 배열은 상관없어. 그쵸?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 가나 채우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박스 채우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중 킬러 자리에 이과생들은 지난 3년 동안 수능에서 중 킬러 27, 28번 자리는 확률이었어.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자, 가장 중킬러의 등급을 가르는 1, 2등급을 가르는 문항에, 후보가 바로 18번 같은 확률의 정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 두점 이렇게 있다. 이 문제는 아, 이 문제는 정말 이 문제는 <laughs> 이 문제는 잘 해석하면 눈으로 풀수 있는.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 OP 벡터는 XY 벡터야. 여기만 딱 해석을 할게요. OP 벡터는 XY 벡터야. 이게 무슨 뜻이지? OP 벡터는 XY 벡터야. 뭔 뜻이야? OP 벡터랑 XY 벡터는 같은 거야. 아이고, 시점이 다르고 종점도 다른데 같아? 같아. 등호 좌우 놓여지면 이건 벡터가 상등한다는 뜻이고, 벡터의 상등에는 제한에 위치는 없었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 OP랑 XY가, 쌤 8이니까 같겠죠. OP, XY. 크기와 방향이 같아? 같은 벡터야. 라는데, 우리는 벡터의 상등, 벡터를 정의하고 세 가지 약속을 할때첫 번째가 상등이거든요. 상등. 아, 크기와 위치, 위치랑 상관없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야.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거야. 상등해.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아, 근데 내 눈에 XY가 딱 보인다는 거지. 그 XY가 OP 벡터야. 라고 말해준 거잖아.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응. 이것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을 R이라고 할때 O로부터 영역 R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을 R이라고 했을 때 O로부터 R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 거리가 최소 그러니까 O에서 R 영역까지 거리라고 하는 건 R은 누가 만들어 p가 만들어 결국은 op의 최대 op의 최소를 묻는 거잖아 op의 최대 op의 최소 근데 op가 누구야 xy래 그러니까 xy 벡터의 최대 최소를 따지는 거지 아 이게 멀리 있을 때 여기 아니죠? 멀리 있을 때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니까 가장 먼 점에서 X를 움직이면 요 벡터가 XY 벡터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이 즉, 저 벡터가 위치는 요거 그대로 평행하면 이, 이 벡터하고 옮겨놓은 거니까 같은 거야. 그러 그러니까 OP 벡터하고 크기가 같은 벡터야. 방향도 같고. 아, 그러니까 이럴 때 최대가 되는지. 요 자리에서 이렇게그 끝점 경계로 이렇게 얘가 최대인지 얘가 최대인지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서 나오네. 로트10 가까이 있으려면 XY를 어디다,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럼 x가 이렇게 돌때 최소가 나오려면 그럼 원점에서 어디로 이 점으로 이렇게 가는 아 그러면 이건 루트 5 빼기 1해 요거 루트 5 빼기 1 요게 최소 해서 답이 나왔죠 그지 뭐야 출제 의도가 그러면 벡터 상등 등호 좌우에 주어진 벡터가 같은 벡터야. OP가 XY래. OP의 제일 큰게 얼마야? 이걸 물었으니까 XY 중에 제일 큰게 어디야? OY가 제일 멀리 있을 때, X들 중에 제일 큰 거? 가까이 있을 때 X들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해서 19번 자리에 너무 이쁘게 기본적인 벡터 상등. 그러니까 19번 자리 같은 문제의 교훈이 뭐냐면 씨앗을 찾아보면 너무 많은 걸 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라는 걸수 있어요. 이 파이널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많은 걸 하면서 너무 멀리 가서 수능의 방향성, 수능의 방향성은 뭐야? 말 하나하나 시기 가지고 있는 뜻, 그 정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 외에는 아주 그 현란한 어떤 기술들, 그게 출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 수능 29번부터 계속해서 저 벡터의 상등의 관점이 계속 접목돼 있었어. 그래서 구평에 이 시계 좌우 벡터가 똑같아. 음, 미치는 상관이 없어.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거야라고 했던 기본적인 약속을 가지고 OP를 봐라. XY를 보겠어. 이렇게 봐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20번은 너무 쉬우니까 지나갈게요. 단 f 세타를 구할 때, 음, 이게 사인 엑스 하고 사인 세타고 하 세타하고 같으니까 사인 세타로 만들어지는 넓이와 세타로 만들어지는 넓이가 결국은 레 i 미시라는 극한 안에서는 같아질 거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분모 자리 f 세타를 2분의 1 r 제곱 1의 세타다라고 하고 뒤쪽은 뭐시컨트 마이너스 1 하면 반지름 나오니까 그렇게 가시고 너무 쉽죠. 근데 봐, 이 문제의 이 순서를 보면. 누가 봐도 이 19번이 어려운 것 같잖아요? 어렵게 풀자면 어렵지. 막 진짜 스케치를 해서 알 영역을 정말 스케치하며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20번 앞에 있잖아. 출제 의도가 정확히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건 자체가 벡터의 상등이니까, 오히려 이건 동점 벡터들의 합이 요즘 유행이잖아. 동점 벡터의 합이 아니라 벡터 상등을 봤냐? 라는 게 출제 의도일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 20번 앞에 있다는 것도 아주 아, 이게 19번이 쉬운 거구나. 정말 저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거구나라는 생각. 자, 그래서 개념을 하나하나 따질 때요. 되게 사소한 것도 스킵하면 안 돼. 개념 복습할 때 아,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야라고 스킵한 그 자리에 개념이 무의식 속에 싹가아져 있으면 문제 풀때 핵심 주제로 나왔을 때 저렇게 스쳐 지나갈 수가 있다고. 그걸 스쳐 지나가면 출제 의도를 놓치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21번 문제도 아주 아주, 음, 특이했지만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어내는 개연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냐? 라는 관점에서 중요해. 너는 지금까지 문제를 습관으로, 기억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문제에서 어떤 왜 내가 이걸 지금 이 도형을 그리고 있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죠. 이건 딱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개념을 접목시키는 이유가 뭐야? 너 w h 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느냐? 그게 출제의 도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뒤에 푸는 거는 어차피 계산이 받쳐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계산도 복잡하지 않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계산이 딱딱 떨어지게 맞춰놓긴 했어. 아주 잘. 그러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 곡선이 있고 미적원 할때 처음 법선 나올 때 곡선이 있고 곡선 밖의 한 점이 있을 때그 점으로부터 곡선 위의 점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원해 어디 있으면 거리가 제일 짧아 가장 거리가 짧아지는 점을 구해 이러면 난 여기서 동심원을 그려나갔어 그왜 동심원을 그렸어 그러면 이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만들어야 되거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니까 러요 점들은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근데 이건 너무 짧아서 이 점들 중에 누구도 곡선이의 점이 아니야. 아, 그럼 조금 더 거리를 키워볼까? 이,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하다 보니까 최초로 들어오는 점이 있어. 제가 내가 원하는 점이야. 여기서 너는 어떤 도형을 작도했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체크했어. 왜?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읽을 때, 정점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정점 두 개면 타원이잖아. 느낌적으로 타원을 한번 해볼까라는 관점으로 가면 또이 문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없게 되는 거야. 잘 해석까지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플러스 PB의 값은 P의 좌표가 0,6일 때 최대이고 이렇게 돼 있어. 잘 들어봐. 직사각형 위에 이 말을 문제를 읽었잖아.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둘중 하나야.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털든지, 조건을 털든지. 둘중 하나잖아. 두 개로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열심히 개념 공부했으면. 오케이.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은 어떤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할 순 없어.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은 타원이거든. 2차 곡선이 나오면 물론 타원의 정의, 포물선 정의,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직사각형 위에 있는 점들이 한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할 수는 없는 거야.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일정하려면? 타원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거리의 합이 달라지는 거지. 일정하면 타원이니까 달라져. 달라지는데 최대가 얼마야 되냐면 거리의 합이 얼마? 0,6에 있을 때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인데 6,0에 있을 때 거리의 합이 최대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리의 합이 그러니까 이게 요게, 요게 거리의 합인데. 거리의 합이 얼마가 나면 한쪽이 2루트 10이니까 거리의 합이 4루트 10인데. 거리의 합이 4루트 10이 되는 순간이 최대인 순간이니까 아, 거리의 합이 4루트 10이 되는 타원의 점들 보다 밖으로 직사각형이 나가면 안돼왜 그밖에 있으면 거리의 합이 더 커지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면 거리의 합이 작아지니까 타원을 경계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 직사각형이 그려지면 안돼왜 아니 그 합이 최대인 순간이 거리의 합이 (4루트 10이) 되는 순간이라잖아 아 (4루트 10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4루트 10이) 되는 경계를 그려야지 그죠 거리의 합이 (4루트 10이) 되는 경계를 그려봐 그게 타원이라고 타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 직사각형이 있어야 돼. 이 관점인 거지. 타원이 왜 나와? 그러면? 거리의 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줬기 때문에 그 거리의 합보다 더 커지면 안 되니까 그 거리의 합과 일정한 점들의 집합. 여기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면 타원도 집합이고 도형도 다 집합이잖아. 오케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타원 경계를 그려서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는 거고, 마찬가지. 최소인 지점을 줬으니까, 아, 그게 2분의 5,2분의 3까지의 거리의 합은 2루트 10이네. 그렇다면 거리의 합이 2루트 10보다는 더 커져야 되니까, 결국 직사각형은 거리의 합이 2루트 10이 되는 타원과 거리의 합이 4루트 10이 되는 타원 사이에 존재해야 돼. 라는 게이 문제에 대한 조건의 해석이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건그 안에서 사각형을 그리다 보면 야 여기 접선으로 가야지 최대로 길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기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x 증가량만 나오면 루트 2 곱하면 세로 길이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풀이는 정확히 해설을 확인하시고 어쨌든 왜 나는 타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한다면 거리의 합이 이 점까지의 거리의 합 4루트 10인 점들의 집합보다는 밖에 나가면 안돼 직사각형이 그 안에 있어야 돼 경계를 잡아주려고. 직사각형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경계를 잡아주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도형을, 여기 나왔으니까 또, 아, 저러면 합이 나오니까 맞아. 그럼 타원이야.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 문제는 언제나 나한테 새로울 거라고.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수학이고, 그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야라고 확신하기 위한. 내가 갖고 있는 도구 중에 이 개념, 내가 갖고 있는 도구는 개념밖에 없잖아. 이 개념이야 라고 확신하려면 조건을 정확히 까야 돼. 해석해야 돼. 그거 해석하는 연습이 기출을 풀면서 이루어져야 돼.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20위. 자, 시작한 지 시간이 꽤 됐네요. 네. 얼른 얼른 빨리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23번 자리에 이 정도 포스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이제는 이례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안되겠다 그죠? 익숙해져야 돼요 자 24번 잘했을 거고 25번 마찬가지 26번은 이 이계도 함수를 해석하다 보면 확대 또는 축소 관점이 나와요 확대 또는 축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더 함수가 어 요런 k 제곱의 사인에 kx 뭐 요것이 변곡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 오른쪽에 8x 뭐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x 자리에 kx가 들어갔다는 건 k배 압축을 했다는 거니까 원래 사인이 한 조각이 이렇게 생겼으면 사인 함수가 원래 y는 x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 그러면은 여기가 파인데 이게 k파라는 이건 <laughs> k배 압축된 거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k배가 되겠지 x값이 다 k배 줄었으니까 dx가 k분의 1dx가 되니까 뒤집으면 미분계수가 k배 세지는 거고 그리고 이 y값을 k제곱만큼 올렸어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에서는 주기를 바꾸고 최대 최소를 바꿔를 넘어서서 결국 저것들이 바꾸는 건 삼각함수를 미적분에 들고 들어가려고 삼각함수 배운 거니까 이 주기는 결국은 미분계수와 정적분을 바꿔. 앞에 있는 것도 미분계수와 정적분을 갖고 이것도 상당히 중킬러에서 강조를 많이 했죠. 이게 지금 학평, 평가원 한 2, 3년에 유행이야, 이 자리에서. 그래서 중킬러에서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이야기라 이 숫자들을 보고 바로 미분계수 정적분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정확히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k제곱으로 높아지면 그러니까 dx는 k분의 1dx가 되고 y 값은 k 제곱의 dy가 되니까 미분계수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곱해져서 만들어지지,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가 k 세제곱분의 k 세제곱의 dx dy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압축하는 k 배, 늘리는 k 제곱배 곱하면 k 세제곱배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k가 최대값 이 나오는 요건 해설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압축, 확대 또는 축소 이동에 의한 미분계수의 변화. 라는 거자 그다음 얘는 포물선의 정의 초점거리 이퀄 준선거리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못 봐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정말 많았어요 얼마나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왜 그랬을 것 같아 확 덤볐겠지 왜 너무 잘 아는 문제니까 조건 따위는 정확히 읽을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그죠 네 근데 조건을 정말 열심히 천천히 읽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어, 가르치는 겸손함을 요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그쵸? 예, 요 문제는 해설 안 해도 되겠죠? 초점거리, 콜, 준선거리다. 요거는 오답률 8위에 있어서 해설 안한것 같아요. 옛 조합 문제 중에 주머니에 공넣기 문제인데, 어, 수능에 작년, 아, 이번 6평 29번 나형 자리가 중복조합이었고, 예, 그리고 또그 중복조합이 한번더 나형 29번에 나오면서 가형은 요렇게 28번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이 야, 또 수능의 중복조합이 그 중복조합이 3년 전까지 나왔지 중킬러 자리에서는 네, 그런데 이번 나형 29번에 나왔던 그 중복조합 문제가 가형도 몇 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 평가원에서 중복조합에서 아직 쓰지 않은 그런 어떤 소재였어 충분히 그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수능 특강에 레벨 2와 레벨 3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형 29번 자리에 있던 중복조합 가형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함수의 그 관계였는데 가형엔 안 나왔나? 하여튼, 우리한테는 아주 메인 자리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중복조합이 나왔는데, 요런 건 주머니에 공 넣기로서 너무 쉬운, 쉬운 문제야. 예, 해설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중복조합에 그냥 기본을 이용하는 문제. 그 XYZ라는 어떤 그 근의 개수로 가기 전에, 이 중복조합에 활용해서 첫 번째가 주머니에 공 넣기잖아. 그죠?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고, 자, 이 29번이, 어, 요 문제는, 요거, 내적의 본질을 사용하는 기하적인 관점도 있고요. 대수적으로 푸는 관점도 있고. 근데 기하적으로 푸는 관점을 출제 의도로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기하적으로 했을 때, 그래야, 그건 무슨 뜻이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잘 했을 것 같은데, 기하적으로 할때이 문제를 해석하는 원스텝에서 항상 도형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나한테 평면이 좋아졌으니까 평면을 작도해. 그러면 이 평면을 놓는 순간 h벡터를 안딸 수가 없죠? 1, 1, 루트 2 그리고 원점 5도 도형이야 점도 도형이니까 어 평면 위에 원점 5가 있어 그럼 법선 벡터는 원점 5에서 평면의 수직이니까 얘가 h야? 근데 크기는 얼마야? 크기는 2야 뭐요 정도? 그리고 A 점이 4,0,0인데 밑에 보면 OA, 어, OA 벡터, 그리고 뭐, 요런 데서 OP-OA, OA 벡터가 되게 핵심이야. 그럼 OA 벡터는 뭔데? 그 OA 벡터를 집어 넣으려면 얘가 사빵빵이기 때문에, 어, 사빵빵인 OA 벡터와 H의 관계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으면 얘네가 2분의 1이 나와서 60도야. 라고 해서 이게 요렇게 그려지죠. 60도. 근데 크기가 4니까 여기서 슥, 여기 직각 사각형이 여기가 삼, 60도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여기가, 여기까지 작도되면 거의 문제가. 거기다 풀린 거예요. 내적을 했을 때나 조건을 분해해서 요로 여기까지 공간 도형에 이제 빨리 끝내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왜냐하면 29번은 전문화 해설에 저 상황을 보여놨으니까 아니 주요 문화 해설에 29번 해설해놨으니까 보는데 어쨌든 스타트 지점에서 이렇게 주어진 도형이 점두 개와 평면 세 개의 도형의 관계를 따져서 정확히 작도를 했느냐라는 거고 OP는 9 이하의 자연수다. 5에서 거리가 9 그리고 OAAP는 OP OA 벡터 각각을 우리가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얘를 벡터의 차로 뭐 OP OA 해서 여기서 나오는 아주 핵심 정보가 뭐냐면 그게 OA랑 OP를 내적하면 20이다. 요게 핵심 정보야. 근데 이게 OA와 OP를 내적했을 때 20이가 나온다는 건 OP는 요 평면에 있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꽂아서 교점과 연결해서 요 라인에 p가 있다면 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결국은 2루트 3분의 22 곱해서 22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게 하는 p가 여기에 있어. 요 거리가 2루트 3분의 22가 되는 p가 저기 있어라고 하는데 이건 p가 자연수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p가 자 문제 를다 풀고 있네요. 전문화 해설 꼭 보세요. p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게 수직으로 떨어져. 한 벡터를 수직으로 내리고 또한 벡터를 그 수선의 발로 라인에 수직으로 내려서 내적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p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값은 6보다는 크고 7보다 작은 값이라 오케이. op가 7이면 수선의 발이 떨어져서 루트 3분의 12를 만들 수 있고. 7일 수도 있고 또는 p가 좀더 크면 8일 수도 있겠죠. 9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p가 될수 있는 값이 op 거리가 7, 8, 9세 개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결국, 이걸 해석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7인 점들의 집합. 거리가 8인 점들의 집합. 아, 이건 역시 재밌어요. 전문학 해설할 때도 그렸는데, 거리가 9인 점들의 집합. 이렇게 해서 p 가요 직선에 걸려야 되는 거지. 막 앞으로 뒤로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토탈 우리 문제를 만족시키는 p 가 점의 위치로 보자면 6개가 있는 거고, 이 5에서 거리로 보자면 세 가지, 7, 8, 9가 있는 거죠. 벡터 내적의 본질과 뭐, 이렇게 기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해석의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시험지 보니까 막 대수적으로도 해놓고 했던데 이 기하적 관점도 꼭 이용을 하시고 자어 그래서 어쨌든 29번은 그러면 은 출제 의도가 뭐야 라고 한다면 공간 도형들 간의 관계 작도 해야 돼.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H벡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평면이 나오면 H벡터부터 찾아. 그리고 내가 그리는 다른 벡터도, 벡터도 직선의 일부라 H벡터와 이루는 각. 그게 관계잖아. 직선들의 관계. 그런 관계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정확하게 평면과 직선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스타트 하는 게 아주 중요해. 라는 것을 29번에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 다음엔 내적의 본질. 두 가지죠. 도형들의 관계, 내적의 본질. 정사형, 정사형. 그것이 내적한 결과야. 라는 거. 자, 30번은요. 음, 조건이 좀 남아요. 이것이. 30번 문제를 두 가지 출제에도 분리를 해보면, 원 스텝은 항등식 항등식 관점에서 이렇게 식이 던져지면 대개 논리가 아주 정확한데 30번 논리가 항등식이 나온 문제인데 어요 문제 한번 유사 문항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럼 몇 년도 수능인지 떠오르지가 않네요. 안 갖고 들어왔네요. 찾아는 났는데어아 캐스트 밑에다가 파일로 올려 줄게요. 그 <laughs> 항등식이 나와서 미정 계수를 찾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 항, 항등식 이 마찬가지야. 뭘 원해? 그럼 F1, F3이 없으니까, 뭐, X에 0을 넣어. 그러면, f 프라임 1이 0이야. 라는 거, 뭐, X에 0을 넣으면 1이 되고, 또, 1, 3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1이 되는 X가 0이 있으면, 다른 하나가 더 있다는 거니까,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f 프라임에 어, 이 1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 속에, F3이 5라는 게딱 나오고, 오케이. F3이 5라는 게 나왔어. 이제 나머지는 3이 되게끔 하는 X 두개 넣어도, f3이 안, f1이 안 나와. 그럼 나는 f1이 궁금한데 미정계수가 다 확정이 안 되네 이 항등식에서. 그럼 f1을 찾기 위해서 난저 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수능에 나왔던 항등식 문제를 보면 식을 한번 넣을 수 있는 x들을 다 넣어서 이용을 해. 근데 그 항등식에서 찾을 수 있는 미정계수가 더 이상 없어. 근데 항등식은 미분해도 항등식이고 적분해도 항등식이야. 항등식에 대한 기본 자세예요. 미분해도 항등식이고 적분해도 항등식이야. 얘를 미분할까 적분할까 고민해야지. 근데 f7을 원하잖아. f2'쪽하고 상관이 없이 f7. 오케이. 그러면 적분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좌우에. 그렇다면 투 스텝은 뭐냐면, 자원 스텝은 출제해도가 항등식이야. 넌 뭐가 필요한데 항등식이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x 넣어서 조건 찾으면 되잖아. 아 근데 감당이 안 돼. 지금 f1이 없어. f1이 다른 걸더 넣으면 식이 계속 더 만들어져. 미정계수가. 그래서 f1을 찾기 위해 항등식을 미분하거나 적분하겠어. 사실은 미분 적분을 배운 우리는 항등식의 도함수 항등식의 부정적분의 관계. 이 좌우의 부정적분들이 같다 해서 새로운 항등식을 또 받는 거거든. 방정식은 함부로 미분해서 같은 등호가 성립해 이러면 안 돼. 항등식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 항등식 나머지 정리 가지고 미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거 배웠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투 스텝에서 뭘 하냐면 적분을 해야겠어. 부정적분을 찾아야 돼. 적분은 적분의 역사에서 부정적분만은 적분의, 구분구적법에서 정적분으로 흘러가는 적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따로 떨어져 나와. 미분의 역연산으로 만들어진 게 부정적분이니까, 오케이. 부정적분은 연산 관점에서 집중해서 보면 돼. 그러면 뭘 미분하면 제가될 거야? 어, F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돼. 근데 그걸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이라, 이, e, 이 e, e, X 플러스 1이 붙어야 되잖아. 없잖아. 어, 그럼 일단 붙여주자. 좌우변에. 그러고 보니까, 다항함수도 있잖아 오 x의 다항함수니까 음 x e x 플러스 1을 붙여서 부분적분하면 돼라고 심플하게 뒤에 계산도 되게 깔끔해요 3 0번 문제가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주어진 것이 항등식이잖아 미정계수를 수치대입법이나 계수비교법으로 하는데 수치대입법이지 인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꼴로 주어졌어 거기서 할수 있는 걸다 했는데요 여기서 f 프라임 어, 일값 인이 f 프라임이 3이 10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보통은 평가원에서는 항등식에서 나오는 그 결과값 조건 가잉으로 남는 경우가 거의 없 거의 없죠, 그냥.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남아요. 당연히 어 인수처럼 보고 f1 f3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올바른 접근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f 프라임 값이 하나 남는다.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약간 수능의 느낌 하고쪽 조한끗 차이 다르더라라는 거자 이렇게 지금 주요 문항 해설에서 빠져있는 건 조금 더 자세히 해설을 했고 주요 문항에서 해설한 건 출제 의도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인 총평을 해봐 그러면 음~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주제가 아닐까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나하나 개념 수학적 정의 하나하나 그거를 하나도 스킵하지 말고, 정말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지. 벡터를 처음에 정의할 때, 유향선분이야.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벡터의 상등은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돼.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것들마저도 다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돼. 그리고 문제를 풀어낼 때, 저걸 무작정, 아, 이거 무슨 문제일까? 막 겁을 내서 덤비지 말고, 항등식이야? 어, 조건에 대한 해석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그런 거 예를 들면 21번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게 진짜 평가원스럽게 네가 갖고 있는 개념과 우리가 묻는 이 문제 속 조건의 해석을 잘 붙일 수 있냐라는 게이 문제 이 평가원 네, 정말 평가원스러운 구평이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준 게 아닐까. 그리고 어, 킬러는 풀만해졌다. 킬러가 아닌 문제들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첫 페이지부터도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풀어라. 이런 것들. 됐죠?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문항을 한번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항, 아니, 주요 문항 해설, 주요 문항 해설 확인하시고 다 이해하시길 바랄게요.